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킬리의 마그네틱 에코를 만나볼 네. 예정입니다. 킬리 마그네틱 에코 딜레이는 모델명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빈티지하고 따뜻한 튜브 테이프 에코 딜레이 사운드를 시뮬레이션하여 네. 연주자들에게 아름다운 사운드를 선사합니다. 아날로그 테이프 에코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으며 왜곡 상태를 표시하는 LED를 채용하고 있어 연주자가 원하는 빈티지한 에코 사운드를 완벽하게 표현한다 라고 하고 있네요. 실제로 제가 스페이스 에코를 굉장히 좋아하는 관계로 이 스페이스 에코 진짜 실제 테이프 딜레이 헤드를 사서 공연을 다녔던 적도 있고 이 지금은 그 낙원상가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사셨다는 그 전설의 전설의 심지어 저희 보컬이랑 저랑 한 대씩 샀으니까 두 대를 샀다가 방출했죠. 별로 많이 이윤을 못 남기고 방출을 했죠. 아, 근데 일단 너무 번거롭죠. 번거롭죠. 그리고 그걸 녹음실에 두고 쓰면 모르겠는데 진짜 웃긴 게 제가 그거를 심지어 잘 다루지도 못하는데 멋있어서 들고 다녔거든요. 뭔가 있어 보이니까. 근데 그거를 딱 들고 가가지고 엔지니어 앞에서 꺼내놓는 순간 클럽 엔지니어 얼굴들이 사색이 됩니다. 쟤 왜 저거 갖고 왔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실제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 이 연결도 번거롭고 실제로 일반적인 세팅으로 이펙터처럼 스톰프박스처럼 이제 바닥에다 놓고 밟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어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롤랜드에서 나온 트윈 페달 RE20을 즐겨 사용을 했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리뷰를 했었죠. RE21도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UAFX도 갤럭시 74 그죠.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 테이프 에코 예, 리얼한 사운드를 연주자들이 왜 좋아하느냐, 그 로우파이한 사운드 왜 도대체 좋아하느냐,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들도 많이 담겨 있고요. 그 테이프 에코에서만 들을 수 있는 특유의 사운드가 있기 그죠? 때문에 따뜻하고 뭔가 아련하고 그런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데 킬리에서는 이 테이프 에코를 어떻게 이 해석을 했는지를 네. 기대해 보면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많이 들어볼게요. 딜레이 타입, 딜레이 타임을 조절합니다. 리젠, 딜레이 잔향의 반복 횟수를 설정합니다. 딜레이 레벨, 딜레이 시그널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뎁스, 테이프 헤드에서 생기는 기계적인 오차에 의해 생기는 코러스 효과와 피치 왜곡량을 조절합니다. 스피드, 플러터의 양을 조절하여 테이프 헤드의 왜곡의 양을 설정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요. 네.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이게 잠깐 쳐도 참 좋죠. 잠깐 쳤는데 그냥 기분이 좋아졌어요. 요거가 한 번만 해볼게요. 리젠을 좀 높여서 테일을 한 번 더 볼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소리가 네. 굉장히 따뜻하고 네. 아까도 말씀드린 치자마자 기분이 좋아져요. 딜레이 레벨을 조금 더 높여놓은 상태에서 요 두 가지 노브가 굉장히 중요한 노브거든요. 일단은 좀 말도 안 되게 많이 꺾어서 얼마나 휘청휘청 되는지
그렇습니다. 역시나 킬리라는 브랜드의 특징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게 이 테이베코 같은 경우에 진짜로 이 원래 오리지널 모델을 충실하게 재현을 하게 되면 노브를 막 돌리기 시작하면은 연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맞아요. 달날아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킬리는 항상 언제나 그랬듯 해답을 제시를 합니다. 이만큼 꺾었는데도 굉장히 멋진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고 만약에 연주자가 아 나는 내가 내 연주와 상관없이 정말 술을 엄청 마신 듯한 달날아간 사운드를 연출하고 싶어 하면은 다른 거 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제 말씀 중에 하나 만졌거든요. 네. 올라옵니다. 이거죠? 네. 맛이죠. 그렇죠. 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킬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 모범 답안을 제시하는 브랜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들어본 사운드도 물론 은총 씨가 만져서 정말 환상적인 테이베코 사운드까지도 연출이 되긴 하지만 그 사운드조차도 연주자가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킬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브랜드에서는 노브를 막 끝까지 이렇게 돌리게 되면 물론 그 효과를 한 번을 쓰기 위해서 그 이펙터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앞서서 잘 만들어진 사운드를 쓰다가 한 번 정도는 확하게 만들고 싶어 꺾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킬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늘 버릇처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구간이 스윕스팟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친구 역시 테이베코라는 이름으로 이 이펙터가 나오긴 했지만 사운드를 듣고 있으면 연주자가 컨트롤을 못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베코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복잡하거나 자기가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이펙터들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펙터네요. 아 이게 뭐 테이베코 경험하신 분들은 어쨌든 여기에 정말 빠져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계라는 것은 어떤 기타리스트들한테는 아, 난 드라이한 사운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기타리스트들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정말 룸 리버브 아니면 뭐 스프링 리버브 그렇죠. 아니면 홀 리버브를 쓰더라 하더라도 믹스 값을 굉장히 낮춰서 그냥 정말 살짝 울리는 정도만 좋아하는 기타리스트도 있는 반면에 나는 아우
겁나 걸어야지. 아우, 이 뭐 우주로 가야지. 아니 혹은 뭐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이 공간계가 어떤 음악적인 영향을 미쳐주는 사운드로 밀어붙이는 아티스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있어서 이 에코, 테이프 에코 같은 경우는 지금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초반에 굉장히 그냥 옅게 이 사운드를 잡았을 때 굉장히 기분 좋게 하는 맛이 있고, 지금 조금 더 몰아붙였을 때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계속 맞습니다. 꿈속에서 헤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이 테베코를 여전히 아직도 경험을 못해 보신 분들이라면 뭐 다른 브랜드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이 리뷰를 포함해서 한번 좀 검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버즙에서도 테이프 에코를 굉장히 그죠? 많이 다뤘거든요. 그래서 테이프 에코 사운드 중에 내가 뭘 가장 좋아하냐. 근데 현피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어떤 단계가 너무 넘어가지 않게끔 그러니까 유저가 쉽게 만질 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초반에 적당히 잡았을 때도 굉장히 예쁜 소리가 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매치한 게 이 킬리입니다. 그래서 뭐 입문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네. 테이베코의 매력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베코의 모든 이 노브들이 하나하나의 정말 매력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예쁜 소리가 나고, 그 아까 제가 노브를 극단적으로 돌렸을 때 앰프가 폭발하는 듯한 느낌이 주잖아요. 이것도 일부러 내기도 해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쫙 몰아붙였다가 다시 한번 돌리죠. 그죠. 그래서 돌려서 공연 중간에 기타를 치다가도 중간에 이 내가 노브로도 사운드 효과를 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말이 끝도 없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 테이프 에코의 감성과 재미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100% 올라운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반 라운드 드리겠습니다. 그 웬만한 장르에도 다 사실 적용이 가능한 이펙터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것만 들려드렸지만 다 가능하고 예쁜 음악, 요즘 특히나 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는 레트로 음악 같은 경우는 더 잘 묶고 R&B 소울 같은 데도 잘 묶기 때문에 한번 구매하셔서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숟가락을 하나 얹자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에코, 테이프 에코가 아니더라도 에코 계열에 보면은 템포 스위치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은총 씨도 오늘 여기서 딜레이 타임을 특별히 만지지 않았는데 자유로운 연주를 들려주셨어요. 에코의 특징이라면 디지털 딜레이라든지 일반적인 딜레이들이 딱딱 박자에 맞춰서 떨어지는 그 느낌을 가져가야 합주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반면에 이 에코 계열들은 이 이외성 또 역시나 음악에 묻을 수 있도록 그죠 계속 빗나가게 하는 거죠. 일부러 어떤 순간에 맞아 떨어져 들어가고 어떤 순간에 빗나가고 이런 것들이 또 매력적인 이펙터이기 때문에 꼭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은총씨가 잠깐 스포를 던졌는데 테이베코의 입문서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테이베코가 굉장히 이 조작 자체는 까다롭지 않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꽤나 학습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특별한 학습 없이도 어떤 위치에서 연주를 하셔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를 들려주기 때문에 간편하게 그리고 공부 없이 압도적인 사운드를 낼 수 있는 테이프 에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킬리는 킬리였고 네. 역시나 멋있는 사운드를 들려줬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